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삼청사청 우리 모든 교육관 모자실 서로 해외 지구에서 같이 인사합시다. 성도님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얘들 말씀 가지고 참된 위로자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열흘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서 2013년 첫 해외 전도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현지에서 설교를 했는데 케냐 현장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영어로 또 수활력으로 이중으로 그렇게 통역을 하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바쁘고 말이 빨라져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처럼 성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통로다라는 것을 그렇게 실제로 성교 현장에서 실감나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원단 이 언약인 생명 보고를 여시사 생명 구원의 보고를 열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현장에서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시원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마음이 시원하셨을까 그렇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 시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캠프는 문화 그러니까 문화 우리 인시엠 팀들이 와서 문화 그 현지인 가수들과 함께 문화 캠프를 하고 또 우리 박병규 장로님 중심으로 그야말로 의사, 약사, 간호사 그렇게 해서 의료 캠프를 하고 또 우리 NGO 유니월드 중심으로 복지 캠프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이 없습니다. 현장에 불이 없어서 마사이 사람들은 캄캄한 해만 지면 캄캄해요. 낮에도 방에 들어가면 캄캄해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오기 때문에 소똥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캄캄한 그 현장에 그야말로 불을 밝혀주는 불을 주는 이런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유치원을 지어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이 유치원에 우리 원장들이 세 분이나 가가지고 그렇게 유치원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보험을 전가하는 그런 멀티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케냐를 비롯해서 위성 국가 주위에 많은 아프리카 9개의 그렇게 국가의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팀 사역도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현지인들을 초청한 문화 축제 시간에 정말 이 복음 문화 확산의 응답을 맛보았습니다. 문화 공연 중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청년 최강우 청년 태권도 선교사 우리 최 장로님의 아들인데 우리 최창년 장로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 김정숙 권사님의 아들인데 아이 간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석달 동안에 이제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공연을 하는데 이번 캠프에 최고 히트를 쳤어요. 얼마나 많은 감동받는지 몰라요. 저도 태권도를 중학교 때한 사람인데 근데 이 태권도 석달 했는데 얼마나 공연을 잘하는지 애기들까지 조그마한 5살짜리까지 그렇게 나와서 귀엽게 태권도를 하고 어른 그 청년들까지 그렇게 태권도를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이 태권도를 통한 복음 확산의 위력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사단법인 세계 태권도 선교연맹 총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권도 선교연맹에서 지금 매 분기별로 그렇게 이제 성단 대회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 태권도가 해외 나가서 일어나는 이 선교 이 역량이란 것이 이렇게 큰 줄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정말 확인하게 되면서 야, 이 정말로 이 태권도 기능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최강욱 우리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석달 동안에 와서 이렇게 확산되는 걸 보면서 내가 놀랬다. 하나님이 정말 태권도를 통해서 문을 많이 여시구나.
그러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한 30명 왔는데 그다음에 50명, 70명, 90명 그렇게 온 거예요. 꽉 찬 겁니다. 이야, 근데 아이들이 전부 한국말로 하잖아요. 한국말로 전부 가르치니까 한국말로 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얼마나 또 전도하기 쉽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야, 이 태권도를 어떻게 하면 태권도 통해서 선교를 확산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수도 나이로비 알아봤대요. 수도 나이로비 알아보니까 이 지금 우리가 있는 키덴켈라예요. 한 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수도 나이로비라 그러면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이게 막 말도 못합니다. 수도 나이로비 가보면 차가 못 지나갈 정도 사람이 그냥 아프리카 흑인들 다 모인 것 같아. 거기에서 이제 거기는 수준이 높아서 그곳에 하게 되면 5천만 원을 드리면 완전히 이 태권도 도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참 다 그걸 이제 한 6개월만 진행하면 보통 3천에서 5천 실링을 개인당 받는데 100명만 딱 확보가 딱 되면 자립할 수 있습니다. 6개월만 하면 됩니다. 그래. 이야, 그래 말이야. 네 다시 이제 2월달에 들어온대요. 2월달에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나갔기 때문에 이번 캠프 때문에 준비하러 갔기 때문에 캠프 끝나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래요.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래요. 이 말은 절대로 아프리카 가지 마라 그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김준석 권사님하고 한판 붙을 판이에요 지금 내가. 근데 내가 그래서 체감을 보고 너 한국 들어와서 우리 교회 청년들 수백 명이니까 무조건 찍으라. 찍으면 내가 무조건 중매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파송 정식 파송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태권도를 나이로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키덴켈라는 토요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곳에 가르치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전 아프리카를 확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전에 30년 전에 한국 사범이 왔는데 사범이 와가지고 150군데를 지점을 냈대요. 150군데. 그러니까 막 확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없어졌어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태권도 가르치는 도장이 없어요. 태권도가 한국 종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다면 많이 올 거라 그래요. 그래 말이야. 투자로 이런 데 해야지. 그리고 최장님하고 우리 김선 권사님 내가 부탁을 할 거예요. 이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혼하든지 어떻게 약혼을 하든지 해가지고 공식으로 파송해서 이제 아프리카 전역에 태권도 도장을 한 200개 쫙 세운다고 하면 200지교에, 태권 지교에 세우잖아요. 지금 필리핀에도 우리 조찬석 우리 저 집사님이 안수 집사잖아요. 평신도로 가가지고 지금 엄청 전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태권도 가지고 지금 태권 전문교를 해가지고. 이 태권도가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설립된 이 유치원 기반으로 현지 주일학교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한글 학교 운영을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원장들이 가서 유치원을 바로 또 시스템을 갖추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번에 한글 학교 우리 오랫동안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집사님이 가서 한글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 꽉 찼어요. 매일 그렇게 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와 인접한 케냐 남한가 지역에 남한가 지교회당을 그렇게 설립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사이 민족 복음화의 영적 지경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가지고 이제 어려 선교팀이 키덴켈라에서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남한 가가지고 그 마사이족들에게 이 어려 선교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 소아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막 평소 때는 그 안병원 저 의료 안병원 저기 뭡니까 울산에 그 근무하시는데 하루에 한 10명밖에 안 본대요. 근데 그날 와가지고 막 100명을 봤어. 100명을 막 보는 것도 상시하게 설명해주고 100명 보다 보니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제가 막 입술이 터져 있더라고. 그래서 남한가 가가지고 막 그냥 갔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봤다 그래요. 아이 하나가 우는데 막 눈물이 막 나니까 눈썹 위에 파리가 20마리씩 양쪽에 앉았더라고. 지금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교에 예배를 드린다 파리가 막 들어올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그 현장에서 이제 참 복음을 증거 의료 선교하고 또 NGO에서 우리 이 태양광 이 랜턴이라고 요걸 다 낮에 태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밤에 불을 밤새도록 불을 밝힐 수 있는 이 태양광 우리나라에 한 30만 하는데 한 50만 하는데 30만 원 사가지고 한 70개를 사가 이번에 싹 그렇게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늘 어둠 속에 살다가 밤에 불을 밝히는 이런 일을 시작을 우리 NGO 유니월드에서 오늘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드리게 되고, 이를 위해서 TV로라고 하는 이 여러분 집에서 90%가 다 보고 있는데 TV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명 방송 기자들, 그 다음 아나운서, 그 다음 이런 작가들이 와가지고 촥 촬영을 싹 다 했어요. 촬영을 다 해가지고 TV로 방송해서 4부작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4부작 나갈 것인데, 이제 이 우리 유니월드 NGO, 우리 교회 유니월드 NGO 확산이 돼가는 오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활동한 것을 싹 다 그리 편집해가지고 이번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걸 많이 찍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1부작, 2부작, 4부작으로 계속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날 오시면 은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금요일 심야기도 때 그렇게 들게 될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화면을 좀 보시면 한글학교 조태현 집사님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거기 했고 그걸 녹화해서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마사이족들이 특성을 주일 예배 때 그때 드리면서 드린 것입니다. 농인팀들이 한 50명이 농인학교에서 그 학교 캠프를 해가지고 많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중간에 서 있는 정주원 목사가 늘 그 작년에도 갔었고 그렇게 몇 분 가서 그 농인들과 다 지금 시스템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 전도 캠프 참석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또 공항에 오는 그 시간까지, 공항에까지 와서 목사님들과 함께 팀사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키텐켈라 유치원 개원식입니다. 기억자로 된 한쪽은 안 보이는데 기억자로 그리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키텐켈라 기념식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직자 팀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팀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일 예배 어린이 성가대 찬양, 그 다음에 어른들 성가대 찬양, 또 이제 현지인 목회자 중자들과 함께 전부 목회자 9개 나라에서 온 목회자들입니다. 기념 촬영이었습니다. 의료 선교팀 의료품을 장로님이 전달했습니다. 의료 선교팀입니다. 제1회 아프리카 선교 대회 해가지고 이번에 그 문화 축제를 한 장면입니다. 우리 새생의 초청 주일이라 가지고 주일날 한 1,500명 모였는데 영접 메시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다. 100명 이상 그렇게 손을 들고 주님 영접하고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케냐 유명 가수인데요, 지미 게이트란 분이 공연을 하는데 아주 뭐 얼마나 오래 하는지 다 우리가 있을 수 없어가 돌아갈 정도로 오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이크에서 만나 인셈 예술단 공연을 했는데, 저 장면은 지금 강남 스타일을 지금 부르고 있는 장면. 강남 스타일은 카니아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송명훈 마술사 우리 청년인데 계속해서 마술사 하나 가지고 전 세계 다닙니다. 예, 태권도 시범 공연 바로 저 부분인데 저렇게 아이들이 많아요. 전부 다 지금 최사범도 배워가지고 지금 최사범 5단인데 배워가지고 지금 저렇게 가르쳐 최사범도 시범을 많이 보였습니다. 본인도. 시범 공연입니다. 케냐 축구단 유니폼 축구와 전달식을 했습니다. 케냐의 축구 캠프로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전도 캠프팀과 케냐팀이 신치년 축구를 했는데 비겼습니다. 시축을 했습니다. 예. 남한과 지교의 설립 감사예배 드리는 통역, 두 분은 통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새가족들이 영접하는 손을 드는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지교에 온 분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어른 캠프팀이 사실 수고를 이번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마사이들에서 사는데 그 앞에서 사진 찍은 것입니다. 남한과 마사이 학교라고 가봤던 학교가 허브을 판에 칠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념을 찍었습니다. 유니월드 태양광 랜턴 설명을 우리 관장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랜턴 전달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월드 남한과 지교회당 의약품 전달식을 했습니다. 의약품 이번에 장로님도 많이 가져오시고 우리
이승부 장로님도 많이 그 주셔가지고 의약품 많이 전달했습니다. 이곳은 키베라 지역인데 이 세계 3대 빈민촌인데 찰스 장로님 사역 현장입니다. 캠프팀 소통의 밤을 가졌습니다. 연보셀리라는 국립공원에 사파리 투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주일날 이번 금요일 날부터 이제 실제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상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현장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혀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 영계전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일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살펴볼 것인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모든 사건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인 권면을 해주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다 써서 보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서면을 통한 권면을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갱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재차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내용은 위로와 격려예요. 이 고린도전서는 권면과 책망이었는데 이제 고린도후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위로의 서신이라 또 위로의 복음이라 그렇게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계의 전 성도들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편 환경 속에서도 참된 위로자 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분과 24시간 소통하면서 샘을 얻고 하늘 보고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1, 2절에 문안 인사를 한 후에 3절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찬송하리로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처한 지금 형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본문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했던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바울이 찬송해야 될 이유, 찬송하려다 이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울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와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더라. 늘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하다라는 말은 원어에 파라칼레오란, 파라칼레오란 말은 곁에서 부른다. 파라 곁에서 이 칼레오 부른다. 곁에 와서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 이 같은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아니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걸 파라클레토스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 위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이 내 주에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안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늘 위로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 특별히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 종로를 타면서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정욕에 따라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다가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를 어렵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구냐? 어려운 자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겠네.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하고 세상에서 어떤 무시를 당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려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 순간 어렵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어떻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를 부르기만 하면 부활신앙 믿기만 하면 영생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는 죄와 사망에 부여서 해방되었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셔서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요? 길을 알아야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늘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상처 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당하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 늘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영적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억울함을 당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참된 위로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 평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환경과 상관없이 바울은 찬송하려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 복음성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 여기서 누군가, 여기서 누군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누구요? 이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목사도 아니고 이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24시간 기도할 수 없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집사님이 장로님이 여러분 전도한자가 24시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사역을 아시나니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성령이 하고 계세요. 기도를 나는 바빠서 너무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게 특권이에요. 누가 여러분 기도해 주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도 뜻대로 못 사니까 뜻대로 살도록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자꾸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세상이 좋아서 자꾸 딴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보장이 늘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맞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다 결국은 다 축복으로 바꾼다.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 염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예원교회 전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위로자의 삶입니다. 4절 다시 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위로를 받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으니 다른 사람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능히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영적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께 위로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은요, 남들에게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받은 위로가 너무 많아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애 해답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발걸음을 바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런 위로자의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고 서로를 살리는 데 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죽이면 안 돼요. 계속 살려내줘야 돼요. 위로하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결국은 우리가 받는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 그래서 환난 많이 당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합력하여 서로는 것을 체험하고 전부 정의된 삶을 살아요.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전도자들, 하나님의 종들,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기름비가 될 만큼 헌신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 위로받은 사람들이 갚아주는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인 전도자를 보죠. 다 죽다가 살아나고 나름대로 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정의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이런 위로자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전면에 등장하게 그렇게 되는데 그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게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길거리에서 빛보다 더 강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빛이 쫙 비추니까 팍 쓰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였구나.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사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피했습니다. 아이고, 저게 예수님 사람 잡아주고 가던 놈이 아니냐? 저게 뭐지? 갑자기 예수입니다. 지금 간첩 아니냐? 저거 유대교에서 저 파송된 저거 첩자 아니냐? 그래서 다 피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예수 제자된 걸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무도 예수 이 사울을 상대를 안 해서 이때 바나바가 등장을 탁 하지요. 등장해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가지고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다. 자세히 변론해 주므로 사도들과 소통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혼자 다소에 있어요. 다소란 적이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안디옥교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도 함께 팀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사역할 수 있는 이 일의 발판이 된 것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바나바의 위로, 이 하나가 바울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이 바울만 그랬습니까? 이 바울이,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놓으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가지고 씨앗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어디까지 쓰임받았습니까? 바로 바나바의 위로 사역이 우리에게까지.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의 선교사로 우리가 고운을 받는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녹아져 왔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참 위로하고 세워 격려하는 것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비롯해서 그 사람이 다니는 만나는 모든 사람 영향이 엄청나게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자 되시기 바랍니다. 맞아, 이 그냥 말로 이 막 이간식이고 그냥 막 마음 상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만들고 교회 등지게 만들고 막 시험들게 만들고 그런 마귀 심부름 하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 되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같이 위로자가 됩시다. 서로서로 그렇게 위로해줘야 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프리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오랫동안 가야 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돼요. 독불장군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기로 바나바 보세요. 자기가 데려왔는데 자기보다 바울이 더 세계적인 그런 전도자 되는데 다 세워주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을 다 세워주고 자기는 조용히 죽. 이게요 단임 목사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저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요, 아, 어느 분이 이렇게 세워줘서 이렇게 힘을 얻고 실망하면 힘을 얻고 교회 나와. 야, 저 마음이 얼마나 심한지, 아, 참 귀한 분이구나.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 목사가 뭐를 말하면 순종하는 모습은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아프리카 가기 전에 저는 마음이 시원해가 갔어요. 왜냐? 가기 전날, 아, 우리 청년 집사 하나가, 목사님 300명 기도용사 1억씩 300명에서 300으로 본당 짓자. 그 메시지 탁 듣고 자기가 제 1호로 먼저 나겠습니다. 무명으로 탁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무명으로 2분간만 들 딱 보여. 5만원짜리 1억 딱 들고 탁 내거든. 그 내가 수월하더라. 그래 신나가 자신감 확 갔죠. 내가 케냐 갔지. 그때부터 힘이 빡 올라가지고. 돌아왔더니 또 어느 권사님, 목사님 힘부더라고 먼저 전합니다. 목사님 제가 1억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서 힘없고 어서 힘없고. 힘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신다, 힘을 주세요. 얼마나 큰 힘을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체험하고야 만한 2013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스 에시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야말로 이 테니스 세계 테니스계를 주름 잡던 이러한 선수였는데 그랜드 슬램을 세 번이나 그렇게 우승할 정도로 최초로 흑인 선수. 이 아스 에시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는데 수혈을 잘못 받았어요. 에이즈 환자 피를 수혈을 받아 에이즈가 걸려버렸어. 에이즈 걸리니까 전생 저도 잘 알아요. 아스 에이즈 여름 나이든 분들은 다 시합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걸려놓으니까 전 세계 팬들이 막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당신에게 이 병이 걸리갑니까? 왜 하필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이때 아스 에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이 테니스를 배운다. 그 중에 500만 명이 구체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중에 선수되는 사람은 50만 명이다. 50만 명 중에서도 실제로 시합에 뛰는 사람은 5만 명이다. 5만 명 중에서도 메이저급에 뛰는 사람들은 5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윈블든 이 대회에 오는 사람은 50명밖에 없다. 50명 중에서도 결승전 올라가는 사람 2명밖에 없다. 내가 윈블든 이 그랜드 슬램을 우승하고 컵을 들었을 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왜 접니까? 말할 수 없다. 나의 고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말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 냅니까? 그럼 그동안에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 축복 주었을 때 왜 하필 내게 이걸 줍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해서 잘 되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냐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자는 문제와 사건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 도리어 더 하나님께 바싹 붙죠. 멀리 떨어지지 않죠. 멀리 떨어지면 곤란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방황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말. 문제 사건 오면 쫙 더 붙어야지. 더 위로 받아야지. 문제 사건 왔으니까. 제가 종교생활 하다가 정말 이게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길을 가게 되고 정말 된 것이 우리 아들의 청각장애! 라는 진단 났을 때, 세상 말로 귀머거리 라고 진단이 딱 났을 때 내가 모든 단일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내 인생의 삶에 이게 도대체 내게 무슨 이런 날벼락이냐 그러면서 허랑방탕하면서 캐살아살아 했습니까? 주여! 하고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날 위로해 주십시오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시는데 목사 만들고 우리 아들이 목사 되어서 가는 곳마다 농인들이 몰려오고 전 세계 다니면 농인 사역하게 된 목사 되었으니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닥칠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문제 사건 없는 사람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문제 사건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기 원하는 사인인 줄 알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면 저처럼 남을 위로하게 돼 있어요.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는 볼 때 뭐 이 문제 지금 고민 내가 볼 때 문제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렇게 고민하냐 그걸 삭짓스럽다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지하에 사골차 삽니까? 억울합니까? 그래서 캐냐 나 여러분 한번 마사이 족들랑 가봐야 돼. 소똥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소똥집에 소똥으로 발라. 왜 소똥이냐? 짐승들이 막 냄새 나기 때문에 못 오게 하려고 소똥집에 그것도 쫙 두 평이나 세 평이 됩니까? 거기서 살아요. 오글오글 살아. 알겠어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사람이 도대체 살 수 있는 곳인가? 그렇게 삶 찬양해요. 찬양도 얼마나 온몸을 다해 찬양한다고. 마사이족 찬양 아십니까? 무슨 불평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면서 그야말로 하늘의 보호를 체험하는 삶을 살고 생명 살리는 현장 전도 제자들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상처, 아픔, 사건, 문제 우리에게 많지만은 참된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24시간 소통하면서 치유받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